여러분, 마우스 우클릭으로 속성에 들어가 보면 486GS 컴퓨터에 윈도우 11을 설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늦은 밤 제가 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데서 제 지인들이 컴퓨터를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좀 옛날 컴퓨터죠. 윈도우 7을 쓰는 그때 당시의 컴퓨터들은 레지스트리만 조금 건드리면 CPU 사양을 고칠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건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컴퓨터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이제 제가 이런 예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해둔 거예요. 네, 여러분,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이 컴퓨터의 CPU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서요.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현재 이 컴퓨터의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의 사양은 인텔 코어 i5 12세대고요. 2.5GHz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는 그렇게 좋은 사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2세대로 나왔어요. i5 12세대로. 네, 다이렉트X 진단 도구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텔 코어 i5 12400 이거는 레지스트리 조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옛날처럼 레지스트리 값을 바꾸는 걸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실 때 사용자가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은 그 사양을 보시고 그걸 믿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현장에서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뭐 CPU 쿨러를 뜯어낸다던가 메인보드를 열어서 확인을 한다던가 이러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CPUJET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레지스트리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 방법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악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셔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차후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속지 않으실 테니까요. 네,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간단하게 CPU-Z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CPU ID라는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네, 이곳으로 접속을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유료 버전, 무료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 버전 사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제 컴퓨터에 등록 정보를 띄워놓을게요. i5 12세대라고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CPU-Z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처음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컴퓨터 부팅할 때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부팅이 됐는데 바로 바뀌었어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인텔 펜티엄 골드 5405U라고 되어 있어요. 골드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 컴퓨터들은 셀러론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안에 이제 캐시 메모리나 여러 가지 사양들이 좀 약간 낮게 나와 있는 저가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CPU-Z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 이 컴퓨터 사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CPU를 속일 수 있었는지 한번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용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컴퓨터를 속이고 그리고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 먼저 윈도우즈 키랑 영문 R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행창이 뜹니다. 이 실행창이 뜬 상태에서 영문으로 REGEDIT,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들어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이동하셔야 되는 곳은 네, 로컬 머신 쪽에서 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하드웨어 있고요. 하드웨어 밑에 디스크립션이라고 있고요. 시스템 있고 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네, 센트럴 프로세서라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0123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코어가 4개면 이렇게 0123이 있을 거고 코어가 6개거나 8개면 뭐 6번, 8번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0번에 보시면 우측편에 프로세서 네임 스트링이라고 있어요. 네,
이 값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값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용한 거는 인텔 CPU i5-12400 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름을 똑같이 바꿔볼게요. 실제로 이 CPU로 OS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12400 CPU 그 다음에 2.5GHz예요. 뒤에 영은 지워지고요. 네,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레지스트리 편집기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라는 파일을 여러분 좀 보기 어려운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좀 숨겨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나쁜 역할을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C드라이브 루트 폴더에 제가 인텔 메인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이곳에다 다시 시스템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system.reg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system.reg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파일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한번 먼저 이동을 해볼게요. 탐색기 열어서요. 네, 컴퓨터. 방금 보셨던 인텔 메인 폴더의 시스템 폴더에 가보시면 system.reg라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은 밑에 더 많은 옵션 표시를 눌러야 보일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프로세서 네임 스트링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지워줍니다.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아까 로컬 머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하단 부분부터 여기까지 지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싹 지워줍니다.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칸도 그냥 채워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즈 키의 R 버튼 누르셔서 노트패드 실행해 주세요. 노트패드요. 자, 노트패드 실행한 다음에 이곳에다가 명령을 입력할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가 regedit/s C드라이브에 우리가 만든 폴더 이름은 인텔 메인이죠. 인텔 메인 안에 시스템 폴더 안에 system.reg라는 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로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하단에 텍스트 문서를 모든 파일로 바꿔주시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메인 시스템 .bat 이렇게 이 파일명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지금 이 파일이 생겼죠? 저희는 숨길 예정이니까 이거를 시스템 폴더로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C드라이브 루트에 인텔 메인과 시스템 파일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윈도우 R 버튼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 shell 땡땡 startup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작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 방금 만든 메인 시스템.bat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이에요. 좌클릭 아니에요. 우클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여기로 바로가기 만들기가 생성됩니다. 바로가기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당연히 이 컴퓨터에서는 뭔가 레지스트리를 함부로 변경하려고 하네 라고 해서 경고 문구, 경고 메시지를 띄우게 되는데 저희는 그걸 꺼버릴 거예요. 윈도우즈 키 플러스 R 버튼 누르면 아까처럼 또 실행 뜹니다. 이곳에다가 여러분 CONTROL 컨트롤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옛날에 보던 제어판이 뜰 거예요. 현재 이 모양으로 나와 있을 텐데 저희는 이곳에서 우측 상단에 범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작은 아이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 우리 윈도우 7에서 보던 제어판의 화면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딱 보이죠? 이곳에서 여러분 보안 및 유지 관리에 들어가서 보안 및 유지 관리 좌측편에 보시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항상 알림, 알리지 않음 게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아래까지, 알리지 않음까지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상태로 재부팅을 하게 되면 방금 전하고 동일한 모양이 나올 테니까 좀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컴퓨터를 486으로 시스템 아까 레지스트리 파일을 이거는 그냥 번외편이니까 아까 하셨던 분들 그냥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마음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인텔 코어 i5-12400을 네, 인텔
이렇게 인텔 프로세서 486DX 이렇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저장을 해놓고 자 이제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 보드가 있는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 윈도우 11도 당연히 되고요. 윈도우 10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실 방금 전에 그 명령어 칠 때, BAT 명령어 칠 때 에코 오프라고 해서 그 명령어를 치면은 저희가 아까 레지스트리에 레지스트리 파일 입력하는 그 명령어조차도 나오지 않고 그냥 검은 화면 살짝 떴다 꺼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동으로 실행이 될 때 네 방금 봤죠? 뭔가가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화면에 나올 때까지는 이제 아무 변경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부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부팅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한번 우리 CPU 사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CPU가 뭘로 바뀌어 있을까요? 네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에 네 여러분 인텔 프로세서 486DX 보이세요? 예 이렇게 프로세서 이름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세서가 이렇게 장치 시스템 정보에서 보는 프로세서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오늘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팩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컴퓨터를 속일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증을 요구할 때는 혹은 판매자가 이렇게 시스템 정보 컷을 올려놨다 하더라도 번거로우시겠지만 CPU-Z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실제 현재 CPU가 어떤 건지 프로세서가 어떤 건지 떠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우측 아래 윈도우에 시간과 날짜가 같이 나오도록 캡처를 좀 부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거래를 하려고 만났는데 현장에서 컴퓨터를 켜보고 CPU-Z를 돌릴 순 없잖아요. 데스크탑 같은 거 사는데 일종의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고 매매 과정에서 사기 당하지 않도록 CPU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핸드폰 중고로 구매를 하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방면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